게임도 알고야 더 재밌다. 안녕하세요, 솔트해커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페로 얼맥 챌린지 두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고요. 자, 은색과 동색 계열만 사용해야 되죠. 자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. 자, 그럼 두 번째 타워 첫 번째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예전보다 이 보통 난이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슬슬 이제 초반부터도 이제 반항을 시작해갖고. 네, 첫 번째는 완료했고요.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완료했습니다. 사실 이렇게 좀 방어를 제가 아까 했는데 방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공격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이게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. 네, 세 번째 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처음부터 이렇게 추가타가 좀 나가주면 좀 좋은데 계속 안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. 이게 추가타가 계속 누르는데도 안 나갈 때가 있고 안 눌러도 그 나갈 때가 있어서. 네, 일단은 네 번째 탄이죠. 상태 이상이 걸렸습니다. Regeneration.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. Regeneration은 회복이죠.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쉽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. 자, 레벨업을 해서 오늘 보상을 받았고요. 이게 요새 그 보상이, 일일 보상이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씩 이렇게 자꾸 뜨더라고요. 네. 자, 네 번째 탄이니까 두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4,000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판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다섯 번째 판 완료했습니다. 자, 이제 바로 여섯 번째 판 들어가 볼게요.
네. 끝났고요. 바로 7번째 판 들어가겠습니다. 뭐지? 네, 7번째 판까지 완료했습니다. 자, 8번째 판인데요. 상태의 이상이 걸렸죠? Timed. When before time expires. Timed는 제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시간을 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. 근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, 시간이 끝나기 이전에 승리를 하라는 거니까요. 자, timed.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시간, 정해진 시간 안에 승리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죠. time expires. expire는 만료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승리하랍니다. 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승리를 하십시오. 네. 8번째 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8번째 판 마무리 하고요. 자, 두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5천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9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빨리 끝내려고 일부러 지금 특수기 1을 맞춘 건데, 안 끝났네요. 네. 그래도,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번째 판 바로 들어갈게요. 참 오래 걸렸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11번째 판 바로 들어갈게요.
네, 11번 재판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지금 마지막 탄을 남겨두고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요. 지금 바로 곧바로 지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. 마지막 탄 상태 이상이 걸렸죠? Dark Magic.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. 자, 저주가 걸렸죠? 당신의 팀은 대결이 진행이 될수록 피해를 입습니다.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12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2번째 판 완료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2만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타워까지 완료를 했고요. 저는 그럼 세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